그 중에는 우리 반바지들이 꼭 신어봤으면 하는 슈즈도 포함되어 있고 선물도 준비해봤으니 바나 타인의 취향, 그 사람의 스타일을 쉽게 파악하는 방법 바로 신발을 보는 것인데요. 왜냐면 그 신발 하나가 그 사람이 연출하고자 했던 스타일의 파라를 대변해 주거든요. 아무튼 신발은 코디의 무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은 슈즈 컨텐츠입니다. 소개해드릴 슈즈는 총 4가지로 제가 원하는 니즈들이 각각의 아이템들에 내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 반바지들이 꼭 신어봤으면 하는 슈즈도 포함되어 있고 선물도 준비해봤으니 오늘 영상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첫 번째로 보여드릴 슈즈 반스 볼트 스타일 36. 반스의 볼트는 프리미엄 라인으로 기존의 오리지널 라인보다 사용된 부자재와 만듦새가 좀 더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말은 이렇게 장황하게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는 것 같습니다. 리테일가도 생각보다 높지 않고요. 아무튼 키가 작은 제가 굽도 높지 않은 이 슈즈를 셀렉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레더 소재의 바디와 청량한 컬러의 콤비가 너무 이뻤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구매하려다가 재고가 다 빠져서 놓친 적이 있었는데 현재 크림에서 굉장히 착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서 바로 구매했어요. 저는 요즘 스웨트 셋업과 함께 편하게 착용 중인데 업사이즈를 했기 때문에 와이드한 팬츠와도 매칭이 정말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격 대비 정말 크게 만족할 수 있을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반바지들이 목이 낮은 캐주얼한 슈즈를 찾는다면 이 아이템을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 높지 않은 굽 2.8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실패. 꽉끈을 하려고 250 정 사이즈에 270 사이즈를 갔더니 너무 크더라고요. 아쉽지만 좋은 가격에 매물행을 하고 265 사이즈로 다시 구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슈즈는 역시 볼트 라인이지만 풋웨어와 클래식의 절묘한 콜라보 반스 볼트 바이 바라쿠타 클래식 슬리본이에요. 사실 이전에도 소개해드린 아이템이기 때문에 굵고 짧게 가볼게요. 이 아이템은 제가 협업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구매했던 아이템인데 사실 처음에는 사이즈도 전부 살아있고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왜 때문인지 사이즈가 다 나가더니 지금은 이렇게 매물로만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준수한 굽과 평행 사변형 체커보드 그리고 인솔의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컴피 쿠션 체커보드 이후 가장 많이 착용하는 슈즈인데 크림에도 재고가 넉넉진 않으니 자신있게 추천드리기엔 망설여지네요. 보통 콜라보 아이템은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제 입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 혹시 좋은 가격의 매물을 맞이하게 되신다면 꼭 겟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장 가치가 있는 슈즈예요. 그리고 사이즈는 10업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우리 반바지들이 꼭 한번 신어봤으면 하는 슈즈 조던 1 코트 퍼플이에요. 이 아이템은 크림 측에서 선물로 주셨는데 사실 1시리즈 코트 퍼플은 조던이 플레잉했던 노스캐롤라이나 시카고 불스 워싱턴 위저드와는 달리 스토리적으로 전혀 연계성이 없는 그야말로 노 근본 모델이에요. 그럼에도 추천드리는 이유는 컬러웨이가 기가 막힙니다. 전체적인 배색이 시카고와 같은 형태인데 이 강렬한 퍼플 컬러가 다른 아더 컬러들과 생각보다 잘 녹아들어 코디의 멋을 자연스럽게 한껏 더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제 사이즈 기준 34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가격 대비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활용도 대비 가격이 너무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노 근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시세가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조던이 레이커스에서 한 번이라도 뛰어줬으면 스토리 링크가 가능했을 텐데 살짝 아쉽네요. 사실 키가 작은 남자들에게 이 시리즈는 마냥 반가운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굽이 낮다면 낮은 책에 속하거든요. 그럼에도 키가 작은 제가 자주 찾게 되는 이유는 컬러를 통해 착용자의 정체성을 굉장히 잘 대변해주는 슈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파인 그린 컬러도 그랬고 제가 튀는 컬러만 좋아하는 것 보면 관종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정 사이즈 250 기준 270을 갔어요. 제가 발등이 살짝 있는 편인데 20업은 해줘야 꽉끈이 가능하더라고요. 아무튼 실착을 지향하며 스타일링 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1시리즈를 소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로얄토 혹은 이 코트 퍼플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마지막은 시카고 덩크. 조던 1시리즈 하면 생각나는 컬러웨이가 있죠. 바로 시카고. 그런 시카고의 컬러를 그대로 SB 덩크에 적용한 것이 바로 시카고 덩크인데 시카고 컬러의 SB 덩크. 이 정도면 대놓고 나이키에서 밀어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이뻐요. 하지만 그 때문인지 가격이 산으로 간 적이 있죠. 물론 지금도 비싼 가격대를 형성 중인데 사실 이 시카고뿐만 아니라 덩크의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트래비스 스캇부터 시작해서 발매되는 SB 덩크들이 리테일가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나이키의 마케팅일 수 있지만 착용자의 입장에서 멋진 컬러웨이를 보여주는 SB 덩크는 확실히 매력적인 슈즈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 슈즈를 영입한 이유는 작년부터 국내에서 핫한 시티보이 무드의 코디를 연출하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인데 사이즈도 좀 더 여유롭게 270을 갔어요. 그래서인지 이런 두터운 턴과 전체적으로 큰 사이즈에서 오는 투박한 실루엣이 도시의 자유분방함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네요. 사실 뉴발란스가 시티보이 스타일에는 찰떡인데 좀 더 스포티하게 변화를 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다 핑계고요. 시카고 컬러 SB 덩크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이 좋은 신발을 구매해놓고 코디가 힘들어서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지인들이 그런데 좀 더 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코디들을 네이버 카페나 크림 어플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구매해놓고 코디가 안 돼서 고민이시라면 이런 방법으로 발품을 팔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제 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카고 덩크를 활용해서 다양한 코디들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다 좋은데 굽이 너무 아쉽네요.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점점 자유를 갈망하다 보니 드레시한 슈즈들보다는 이렇게 캐주얼에 특화된 슈즈들을 많이 찾게 됐던 것 같은데 당분간은 오늘 보여드린 슈즈들처럼 캐주얼에 특화된 코디들을 많이 보여드리게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크림과 함께 우리 반바지들이 꼭 한번 신어봤으면 하는 슈즈를 실제로 선물해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 조던원 코트 퍼플을 선물로 준비해봤는데 이벤트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이전에 로얄토 이벤트 때도 그랬지만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분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영상이 우리 반바지들한테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